오늘 훈련 다 끝나면 저희랑도 잠깐 인터뷰해요. 딱 지명 되고 나서부터 계속 꿈꾸던 딱 그 순간인데 지금 딱 왔다는 게 좀 믿겨지지 않고 저 자신 스스로에게도 준비를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. 잠은 잘 잤어요. 그런 것 때문에 막 잠 못 자는 성격은 아니어가지고 동료들한테도 오고 같은 반 학생 말도 잘 안 했는데 먼저 와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. 동료한테 연락했어요. 제가 먼저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저를 좀 들뜨게 안 하시려고 그냥 잘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말해주셔가지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오늘 하나이글스가 개막전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큰 기여할 테니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오늘 매진이라며? 네. 여기가 이제 동이라 또 응원이... 제가 또 한번 최강영에서 맛을 한번 봐가지고 대표팀이랑 해서 최강영 때 맛을 한번 봐서 최강영 때 서봤구나. 네. 항상 고등학교 초등학교 야구 시작할 때부터 꿈꿔왔던 그 자리에 딱 시합 뛰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. 마지막에 좀 팀이 아쉽게 져가지고 좀 만족하지 못한 것 같아요. 타석에서 일단 약간 닭살 돋았어요. 살짝 너무 커, 딱 10홈 때보다 훨씬 커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좋았어요. 잊지 못할 것 같아요. 없었어요. 없었어요? 네. 진짜요? 없었어요. 한 명도 없었어요? 네, 애들도 이제 바쁘기 때문에 못 온 것 같아요.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많이 왔고요. 네. 북이고 친구들한테 많이 오고, 초등학교 친구 동창 애들한테도 많이 왔고, 딱 학교 감독님, 코치님들 주셨던 분들께도 많이 왔고, 부모님도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. 기억 남는 거요? 그냥 축하해 이렇게 와가지고, 그냥 부모님이 그냥 좋아해 주신 게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. 어제요? 호텔 석식 먹었어요. 네. 앞으로 다치지 않고 항상 결과를 떠나서 그라운드에서 전력 질주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
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몸은 아직 못 받았죠? 네. 받으면 바로 찍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내 심장 소리가 바로 여기 지금 울려 퍼지네. 기대해 너에게 보여.